제이님의 사연입니다. 평생 겪은 아찔한 순간들. 안녕하세요, 왓섭님. 요즘 자주 섭님의 방송을 켜놓고 잠을 자는 33살의 여자입니다. 많은 석구님들의 이야기를 듣다 저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 이렇게 글을 남겨봅니다. 저는 평생 동안 감과 촉이 매우 잘 맞고 영적인 일도 종종 겪으며 살아왔습니다. 그와 관련된 몇 가지 이야기들을 올려볼까 합니다. 먼저 저희 집은 부모님께서 두 분 다 천주교이시고 영적인 것을 전혀 못 느끼시는 분들이기에 귀신에 관한 말을 드려도 기도문을 외우라고 간단히 말씀하시기 때문에 전 이런 일들을 부모님에게 절대 하지 않습니다. 왜 부모님께는 말하지 않을까 하는 의문을 가지실 듯 해서 미리 말씀드리고요.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초등학교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에 저는 귀신을 매우 무서워하던 아이였습니다. 너무 자주 귀신 꿈 같은 걸 꾼 적이 많았기에 더욱 그러한 공포에 취약했죠. 초등학교 6학년 때 라디오를 듣다 자는 버릇이 있었는데 그날도 라디오를 들으며 잠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잠이 깨서 눈을 확 뜨게 되었죠. 그리곤 이상한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제 눈앞에 라디오 주파수가 휙휙 돌아가더니 엄청나게 하이톤에 이명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너무 무서워 눈을 감고 소리가 안 들리게 귀를 막고선 비명을 지르니 어머니께서 주무시다 놀라서 제 방으로 들어와 불을 켜시곤 저를 흔들며 왜 그러냐 물으시더군요. 살포시 감은 눈을 뜨고 막았던 귀를 푸니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라디오를 살펴보니 전기 코드도 뽑혀 있더군요. 전 어머니의 얼굴을 보곤 엉엉 울며 부모님 방에서 며칠 정도 잤고 라디오를 오빠 방으로 옮기고 나서야 다시 제 방에서 잘 수 있었습니다. 일 외에도 창문에서 검은 형체가 톡톡 창문을 치던 일도 있었고 뭐 자잘한 일들은 많았지만 그런 것들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뒤로 잠잠하다가 고등학교 2학년이 되었습니다. 학교와 학원을 평소보다 일찍 마친 어느 날 집에 8시쯤 들어오게 되었죠. 오랜만에 일찍 들어온 터라 일찍 잠을 자고 싶어 씻고 바로 잠에 들었습니다. 한참을 자다가 어느 순간 눈을 떴는데 제 가슴 위에 어떤 여자아이가 올라앉아선 막 뭐라 뭐라 중얼대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매우 작은 몸을 가지고 있었는데 눈, 코, 입이 매우 기괴했습니다. 일반적인 사람의 얼굴이 아닌 눈알이 있는 위치가 매우 크고 푹 파여서 까맣게 있었고 코는 콧구멍만 두 개 뚫려 있었으며 입은 매우 매우 작아서 입을 벌리고 있는지조차 알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모습은 투명해서 방 안의 모든 모습이 다 비추어 보였습니다. 그런 귀신의 모습을 본 순간 제 시점이 바뀌더군요. 저는 마치 공중에 붕 떠 있는 듯 천장 위에서 제 몸 위에 올라타 중얼거리고 있는 그 귀신의 뒷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투명한 귀신 너머 누워있는 저의 모습까지도요. 그 귀신은 제 가슴 위에 앉아서 하이톤의 목소리로 뭐라 중얼거리고 있었는데 이런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화를 내는 듯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말로만 듣던 유체이탈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어머니께서 제 이름을 부르시며 방문을 열고 들어오셨고 아 자고 있네 하시곤 문을 닫고 나가셨습니다. 그 뒤에 기억이 없습니다. 눈을 떠보니 아침이었죠.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어머니에게 어젯밤에 들어와 저를 부르고 자고 있네 하고 나가셨냐고 물어보니 어머니께서 앉았었냐고 어떻게 아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과연 제가 겪은 일이 유체이탈이었을까요? 이런 일은 그 이후로는 겪은 적이 없지만 저는 유체이탈을 겪은 것이 확실하다고 생각될 정도로 너무나 생생한 기억이었습니다. 세 번째 일은 대학교 1학년 때인 20살에 겪은 일입니다.
저는 대학생이 되어 지방으로 자취를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제가 자취방으로 잡은 곳이 학교에서 조금 떨어진 허름한 아파트였습니다. 학교 앞으로 잡으면 친구들의 아지트가 된다는 말을 들었던 터라 일부러 집을 조금 멀리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사 후 그 집에 살게 된 지 3주 만에 저는 학교 앞 원룸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를 지금부터 이야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집에 살던 3주간 매주 금요일 서울에 올라갔다가 일요일이 되면 다시 내려오는 것을 반복했는데요. 서울 본가에만 다녀오면 집안 천장, 모서리, 사방에 거미가 계속 생기는 겁니다. 그 외에도 엄청 큰 거미도 베란다에서 나오고 있었고 정말 없애도 없애도 계속 나오는 거미 때문에 발을 동동 구르던 터였죠. 그러던 중에 어느 날 잠을 자고 있었는데 눈을 감고 있는 얼굴 위로 스윽 하고 어떤 형체의 그림자가 생기며 누군가가 쳐다보는 느낌이 드는 겁니다. 오만 가지 생각이 들며 어떻게 하지? 눈을 떠야 하나? 고민만 하며 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스윽 하는 움직임과 함께 저의 귀속에 콧바람과 한 남자의 살짝 들떠있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너 안 자고 있지? 셋을 동안 눈 떠. 하나, 둘, 셋. 셋과 동시에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눈이 번쩍 떠졌고 불안한 마음에 두리번거렸지만 다행히 불 꺼진 방 안만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에 표시된 시간이 새벽 3시 43분이었습니다. 10년이 넘게 지난 지금까지도 시간까지 정확하게 기억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너무나 생생하고 공포스러운 기억이었습니다. 깨어난 저는 늦은 시간이었지만 공포감을 몰아내고자 그 당시 남자친구에게 세 통화, 어머니 아버지께 네 통화, 친동생에게 두 통화를 걸었습니다. 그렇게 통화를 하다가 갑자기 졸음이 쏟아졌고 잠들면 안 되는데 안 되는데 그러던 와중에 다시 잠에 들었죠. 그러다가 또 다시 눈이 번쩍 떠졌는데 밖에선 비가 보슬보슬 내리고 있었고 모든 방문과 현관문이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심지어 냉장고의 문까지도요. 그리고 냉장고 안의 음식들이 막 너저분하게 누가 먹은 흔적도 있었고 집만 넣어두었던 작은 방의 창문에 방범창이 설치되어 있었는데 그게 다 뜯겨져 있었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현관문과 창문을 다 닫고 벌벌 떨면서 어머니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니의 목소리를 들으며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제가 한 말이 이해가 안 되시겠죠? 여기저기 전화를 하다 제가 다시 잠이 들었고 그 다음 깨어난 뒤에 일어났던 그 일들은 전부 실제로 일어난 일이 아니었습니다. 꿈속이었고 전 그 꿈속에서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고 어머니께서 전화를 받은 일은 제가 실제로 눈을 감고 전화를 건 것이고 어머니의 목소리와 함께 눈을 뜬 것이 실제 일인 거죠. 저는 순간 모든 상황이 헷갈렸습니다. 어머니 목소리와 함께 눈을 뜨니 해가 쨍쨍한 아침 10시였고요.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어디까지가 꿈이었는지 너무나 헷갈려서 정신이 아득했습니다. 그날 어머니께서 전화를 받자마자 통곡하듯이 엉엉 울면서 여기서 하루도 못 살겠다고 했는데 금요일이었던 그날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부모님께서 바로 내려오셔서 빈방이었던 원룸으로 집을 구하고 함께 하루를 그 허름한 아파트에서 잔 뒤 토요일인 다음날 짐을 다 옮겨주시고는 새 집에서 하루를 더 주무신 뒤에 일요일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제가 이사한 뒤 제가 살던 그 허름한 아파트 동네에서 바바리 살인마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래된 아파트 옥상에 올라가서 배수관을 타고 혼자 사는 여자들 집에 들어가 성폭행하고 죽이는 사건이었는데요. 전 미리 이사해서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죠. 그 일이 있고서 영적인 것들을 무서워하고 피하려는 제 자신 때문에 오히려 이러한 일들이 자주 있는 걸까 싶어서 큰 마음 먹고
강씨 영화도 못 보던 제가 그 당시 남자친구와 함께 DVD방에서 한 번에 공포영화 3, 4편씩을 보며 무서움을 없앴습니다. 그 뒤로 귀신에 대한 공포증은 없앴지만 귀신을 본다거나 느끼거나 하는 일들은 33살이 된 지금까지도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귀신이 가슴에 앉아서 무섭게 화를 내도 제발 잠 좀 자자고 쌍욕을 하며 눈을 겨우 감고 가위를 풀고 자는 그런 능력까지 왔네요. 제 평생 겪은 아찔한 순간들은 귀신이 아닌 사람에 의한 경험도 많았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있었던 일입니다. 새벽 2시쯤이나 됐을까요? 총 쏘는 게임에 빠져있던 저는 한참을 게임을 하다가 담배도 떨어지고 출출해져서 집 앞 5분 거리에 있던 편의점에 갔습니다. 이것저것 사서 집으로 오고 있었는데 몇 미터 뒤에서 남자가 쫓아오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더군요. 여자라면 누구나 느끼는 것이겠지만 한밤중이나 새벽 골목길에서 누군가 걸어오면 에이 설마 아니겠지 하면서도 무서움을 느낄 수밖에 없죠. 저 또한 에이 설마 아니겠지 하면서도 열쇠를 바로 꽂아놓고 돌릴 수 있도록 방향을 맞춰주곤 1층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3층까지 미친 듯이 두 칸씩 밟아 올라가 저희 집 현관문에 열쇠를 꽂아 돌리고 문을 열고 닫는 약 10초의 시간 동안 보았습니다. 2층에서 3층으로 다다닥 소리와 함께 뛰어오는 그 사람의 형체를 말이죠. 그때까지도 설마 아니겠지 하며 한숨을 쉬며 현관문에 귀를 대고 소리를 듣고 있었는데 그 순간 현관문 손잡이가 이러는 겁니다. 정말 이때는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같이 게임하던 친구들에게 헤드셋 마이크를 통해서 누가 집에 쫓아왔다고 문을 잠궜는데 막 철컥거리고 있다고 하니까 애들이 빨리 신고하라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전 신고하기 전에 누구세요? 하고 소리를 질러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나야, 문 열어봐. 나 땡땡 오빠야. 문 좀 열어보라니까. 나 알잖아. 하지만 전 그 땡땡이라는 사람을 알지도 못했고 현관문에 그 가운데 있는 렌즈를 통해 문 밖을 바라보았지만 사람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은 계속 문을 열라고 철컥철컥거리고 있었고 더 이상 안 되겠다고 생각한 저는 모른다고요, 가세요 하고선 바로 경찰서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서에 신고하는 소리를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경찰에 신고한 뒤 10분 후 경찰분께 전화가 왔고 저희 집 3층과 1층까지 전부 확인하고 길거리도 확인해 보았지만 아무도 없더랍니다. 남들에게 이 이야기를 해주면 그러면 거기도 이사 갔냐 하고 물어봤는데요. 그땐 사람보다 귀신을 더 무서워했던 터라 대학원을 다녔던 1년까지 해서 5년 동안을 그 집에서 계속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뒤로 그 사람이 다시 저희 집에 찾아온 적은 다행히도 없었습니다. 두 번째 일은 대학을 졸업하고 본가로 돌아와 살던 26살 때 일입니다. 이때 저는 응봉역이라는 성동구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석계에 살던 남자친구를 만나고 지하철 막차를 타고 집에 오는 길이었습니다. 1호선이던 석계에서 경의중앙선이던 응봉역으로 가려면 회계에서 갈아타야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회계역에서 마지막 지하철을 기다리는 사람은 매우 많았습니다. 휴대폰 배터리가 없던 저는 꺼진 폰에 이어폰을 꽂고 그냥 노래를 듣는 것처럼 하고 있었는데 제 옆에 있던 남자와 눈이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전 그냥 계속 눈길을 피하고 얼굴을 돌려서 노래 듣는 척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 남자가 갑자기 제 앞에 오더니 말을 걸은 겁니다. 저... 이거 막차예요? 이어폰에서는 노래가 나오지 않으니 그 사람의 말소리가 또렷이 들려왔지만 뭔가 느낌이 쎄한 게 그냥 모른 척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 남자가 제 어깨를 툭툭 치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이어폰을 빼고 네? 라고 묻자 그 남자는 다시 이거 막차예요? 하고 묻더라고요. 저는 네, 막차예요 하고 답을 했더니
어디까지 가시는데요? 하고 묻는 겁니다. 저는 썩소를 지으면서 네? 전 그냥 집에 가죠 하고 말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저는 용산까지 가야 되는데 어떡하지?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네, 막차가 거기까지 가요 라고 대답한 뒤 바로 말을 걸지 못하도록 재빨리 이어폰을 귀에 끼웠죠. 그 남자가 계속 제 옆에서 서성이고 있어서 경계를 하고 있던 중 지하철이 도착했고 저는 타자마자 빠른 걸음으로 빈자리를 찾는 척 두 칸 정도를 옮겨가는데도 그 남자가 계속 쫓아오는 겁니다. 안 되겠다 싶어서 어떤 여자분 옆에 자리가 있어 앉자마자 저기 어떤 남자분이 쫓아와서 부모님께 나와달라고 해야 되는데 제 휴대폰 배터리가 없어서요. 휴대폰 좀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 하고 여쭤보니 여자분께서 흔쾌히 빌려주시더군요. 휴대폰으로 어머니에게 전화를 드리고서 내릴 때가 되어 내렸더니 용산으로 가야 한다던 그 남자분 같이 내리더군요. 아, 이건 100% 쫓아내린 거다 싶어서 다른 내린 사람들을 따라 개찰구까진 갔는데 집으로 가는 방향 계단으론 아무도 내려가지 않는 겁니다. 응봉역 자체가 사람이 많이 내리지도 않거니와 모든 출구들이 밤에 오가는 사람이 없는 곳이기도 했고요. 어쩔 수 없이 어머니가 나오는 시간에 맞춰서 조금 천천히 CCTV가 보이는 라인으로 해서만 걸어갔습니다. 게이트를 다 내려오면 왼쪽 편이 되게 어두컴컴한 초등학교 뒤편인 골목이 있었고 앞으로는 초등학교 정문 쪽을 돌아가는 길목, 오른편엔 밤에 차가 거의 다니지 않는 건널목이 있습니다. 저는 왼쪽으로 갈 듯하다 돌아서 직진을 할 듯 말 듯하며 시간을 끌고 있었죠. 왜냐하면 CCTV가 출구 앞 오른편 차도 앞에 있는 지하철 외부 화장실까지만 있었기 때문이죠. 최대한 카메라를 벗어나지 말자 하는 생각에 전화를 받는 척하면서 엄마 다 왔어? 모퉁이 돌고 있어? 하면서 두리번거리며 어머니를 찾는 척했습니다. 하지만 그 남자는 제 뒤에서 계속 안 가고 서성이고 있더라고요. 엄마도 여자니까 만만해서 그랬던 걸까요? 그러던 중에 어머니가 오셨고 다행히 오빠를 같이 대동하고 나타났습니다. 저희 오빠? 키 180에 몸무게 120kg 되는 거구입니다. 거기다가 그 당시에 공부에 전념한다며 빡빡이로 머리를 깎았던 터라 인상이 엄청났었죠. 제가 엄마와 오빠를 부르며 달려가자 서성이고 있던 그 남자는 오빠를 보고서는 갑자기 오른쪽에 있던 차도 쪽으로 미친 듯이 뛰어 도망가더라고요. 만약 어머니께서 혼자 나오셨다면 그 남자는 어떻게 했을까요? 또 만약 지하철에서 휴대폰을 빌리지 못해 어머니에게 전화 걸지 못했다면 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생각만 해도 섬뜩하고 아찔한 시간이었습니다. 이후 밤늦은 시간엔 항상 남자친구가 집 앞까지 바래다 주었습니다. 여자분들, 혼자 밤늦은 시간에 지하철을 타거나 오가는 사람이 별로 없는 역에서 내리실 때 모두 조심히 다니시길 바랍니다.